추운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춥지 않은 날에도 안면마비는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는 등 면역력이 떨어지면 안면마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얼굴 비대칭과 안면 경련, 식사 시 눈물 과다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일명 입 돌아가는 병이라 불리는 안면 마비에 대해 알아본다. 네, 흔히들 찬 데서 잠을 자면 입이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안면마비는 찬 데서 자는 것 외에도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이 시간에 안면마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파티마비병원 신경과 박종원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안면마비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과 박종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안면마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안 움직인다며 진료실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면마비는 주로 한쪽 얼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마에 주름이 안 잡히고 눈이 안 감기며 팔자주름도 없고 입이 처져 있는 증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면마비는 예후가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환자들은 갑자기 생긴 안면마비에 대해서 자신에게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마비가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얼굴 비대칭으로 인한 외모에 대한 자신감 하락으로 심리적 위축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생긴 안면마비에 대해 어떠한 원인으로 생기는지, 환자들이 주의할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 예후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입구, 눈안, 입삐뚤어질과 기울사, 즉 이제 눈과 입이 삐뚤어진다 하여 구안하사, 어사풍이라 하여 안면마비를 칭합니다. 하지만 의학에서는 안면의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을 안면마비라고 하고요. 원인으로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안면 근육을 담당하는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뇌경색, 뇌출혈 등에 의해서 발생 가능합니다. 말초성 안면마비는 뇌에서 빠져나온 안면신경의 마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안면신경의 마비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원인이 불분명한 벨마비가 제일 많습니다.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는 병변이 뇌에 생겼는지 안면신경이 생겼는지의 차이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뇌줄기 하부 다리 내에 안면신경 핵이 위치하고 여기에서 안면신경이 뇌를 빠져나와 주행을 하게 됩니다. 뇌를 빠져나온 말초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우리가 이제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라고 하고요. 안면신경핵 위로 얼굴 근육에 관여하는 뇌의 병변이 발생 시 중추성 안면마비라고 합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뇌출혈로 올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1차 운동 영역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을 지도로 그린 호몽큘러스라는 그림인데요. 이 호몽큘러스에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에 병변이 생기면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안면마비가 생긴 환자의 머리 CT입니다. 중추성 안면마비는 뇌경색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하부 다리 내에서 오른쪽 안면신경핵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안면마비가 생긴 환자의 머리 MRI 사진입니다. 중추성 안면마비와 말초성 안면마비는 안면마비라는 증상은 비슷할지 몰라도 원인이 다른 별개의 질환이며 말초신경인 안면신경이 마비됨에 따라 생긴 여러 기능적인 부전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초성 안면마비의 핵심이 되는 안면
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면 안면신경은 12개의 뇌신경 중 7번째 뇌신경으로서 안면 표정 근육의 운동, 눈물, 치매 분비, 고막 보호, 혀의 전방 3분의 2 미각에 관여하는 신경입니다. 안면신경의 핵은 뇌간의 하부 다리 내에 위치하며 6번 뇌신경인 외전신경핵의 전측방에 자리하게 됩니다. 안면신경은 안면신경핵에서 뇌개와 연수 사이 뒤쪽으로 나와 청각신경과 함께 축둘골의 내이도로 들어가 무릎신경절을 형성하고 중이 등을 지나 아래 앞쪽의 경상유양궁을 통해 머리 바깥으로 나와 얼굴 근육에 분포하게 됩니다. 뇌에서 빠져나온 안면신경은 두개골 밖으로 나와 얼굴 근육에 분지할 때까지 눈과 입과 귀 등에 신경을 분지하게 되는데 각각 눈물 분비, 청각과 미각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에 침범하는 병변이 어디냐에 따라서 동반하는 증상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대략적인 병변의 위치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상유양골에서 병변이 생기면 얼굴 표정근에 마비만 나타날 것이나 병변이 중이 부위에 있다면 미각 소실도 보일 수 있고 무릎 신경절에 병변이 생기면 눈물 분비 장애도 추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면 마비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다면 안면 신경 마비가 왔을 때 과연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궁금하고요. 네. 앞에서 또 설명해 주신 중추성 안면 마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 네. 안면 신경 마비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신경 마비가 발생하기 전 귀 뒤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신경의 염증이나 부종으로 인한 통증 유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에게 위로 보세요 했을 때 병측 부위 이마에 주름이 잡히지 않거나 힘듦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분에게 눈을 감아보세요 했을 때 완전히 눈을 감기 힘들거나 감는 힘이 약해서 손으로 눈을 띄우면 쉽게 떠지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마비된 쪽으로 눈물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잘 되며 결막염 등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환자분에게 이해해보세요 아니면 이제 웃을 때 관찰을 해보면 입꼬리가 정상적인 부위로만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입이 돌아간 듯이 보일 수도 있고요. 양치질이나 식사할 때 마비된 쪽으로 침이나 음식물을 흘리게 됩니다. 고막으로 가는 신경 분지 전에 병변이 있을 시 청각 과민이 생겨서 한쪽 귀에서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미각이 마비가 된다면 한쪽 혀는 음식 맛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면 마비의 증상만으로 중추성과 말초성 안면 마비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중추신경에 병변이 생겼을 경우 팔자주름을 짓거나 입꼬리를 당기게 하는 하방 안면 근육에 비해 그 이마 주름을 잡거나 눈을 감게 하는 상방 안면 근육에 증상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방 안면 근육은 양쪽 운동 피질에서 오는 연수로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 1측의 병변이 발생 시 병변 반대쪽은 정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증상이 경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 안면 근육들은 단지 반대쪽 대뇌 방구에서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증상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말초성과 중추성의 경우 둘 다 팔자주름이 없거나 입 처짐의 증상을 보이지만 중추성의 경우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있거나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초성의 경우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중추성 병변 발생 시 안면 마비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에 마비가 보일 수가 있고 말이 어눌하거나 말을 못하는 등 다른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단순히 찬 데서 잠을 잤다고 해서 안면 신경마비가 발병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인이 참 다양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게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벨마비는 원인이 불분명한 안면신경 마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염증, 외상, 종양, 혈관 압박, 그리고 감염 등이 있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신경 마비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원인이 불분명한 안면신경 마비를 벨마비라고 하고요. 연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에서 40명, 그리고 일생 동안 60명 중 한 명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발생률 차이는 없고요.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 가능합니다. 임신이나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률이 더 높고, 최근 안면신경의 신경내막에게 단순 포진 바이러스 1형의 DNA가 발견이 되어 병의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으로 염증을 들을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으로 안면신경 마비가 가능하고, 특히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경우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람세이 헌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무릎신경절을 침범했을 때 외이도와 이빈두 등의 수포성 병변을 나타내고, 심한 안면마비 증상도 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안면신경과 같이 주행하는 8번 뇌신경인 청신경에도 문제가 생겨서 청력감퇴나 어지럼증, 이명 등의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으로 외상도 가능합니다. 주로 사고로 인한 머리 골절, 즉 축두골 침범 시 잘 발생하고요. 이런 경우 외상에 기항력이 있는지 잘 물어봐야 됩니다. 양측 사진은 최근에 넘어진 뒤 안면마비가 생긴 환자의 머리 CT 사진으로 오른쪽 축두골에 골절선이 보이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으로 종양도 가능합니다. 주로 종양은 안면신경의 주행 경로상 발생하여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마비를 유발하고, 주로 귀밑샘 종양, 그리고 축두골을 침범하는 종양, 청신경 등 여러 종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혈관의 압박도 안면신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척추동맥이나 뇌기저동맥에서 생긴 동맥류에 의해서 가능하고, 사진은 왼쪽 척추동맥이 왼쪽 안면신경을 누르고 있는 걸 보여주는 머리 MRI 사진입니다. 감염으로도 안면신경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 중에서 주로 중이염, 진주종, 유양독이염 등 귀 쪽의 감염이 가장 흔하고요. 흔하지는 않게는 HIV 감염, 그리고 나병, 결핵 등도 가능합니다. 네, 안면 신경마비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게다가 또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좀 제대로 치료를 하자면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러면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나요? 그 안면 신경마비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신경마비 중 벨마비는 임상적인 상황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단 기준은 전형적인 임상 증상, 즉 안면 근육 마비의 증상, 그리고 눈물 분비, 그리고 청각 과민, 그리고 미각 마비 등이 동반되고, 안면 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없거나 선행 지후가 없을 때, 또한 외이도에 대상 포진이 일으키는 피부 병변이 없을 때, 그리고 안면 신경 이외의 신경학적 검사가 정상일 때 임상적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면신경마비의 확진이나 감별 진단이 필요할 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혈액검사를 통해서 염증이나 당뇨나 그리고 감염 같은 바이러스 PCR 등을 통해서 감염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뇌 CT, 뇌 MRI를 통해서 외상, 종양, 뇌졸중 등을 감별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영증강 뇌 MRI를 통해서 안면신경이 조영증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조영 증상이 심하면 예후가 상당히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특이적인 경우, 특히 양측성이나 재발성의 안면마비 같은 경우 뇌척수액 검사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왼쪽에 비해 오른쪽 안면신경의 조형 증강이 보이는 뇌 MRI 사진입니다. 그리고 증상 발생 1~2주 이후에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를 하여 안면신경 마비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추후 예후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안면마비의 원인과 진단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안면마비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 궁금해지는데 과장님, 그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치료가 어떻습니까? 쉬운 편인가요? 안면신경마비는 증상 발생 이후에 2일 아래 조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증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눈이 불안장애에 감겨서 각막이 쉽게 건조해지고 이물질의 손상을 받기 쉬우므로 종이 테이프 같은 것으로 아래 윗 그 눈꺼풀로 붙여서 눈을 감겨 놓거나 마비된 얼굴 근육을 마사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의식적으로 움직이려고 운동을 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벨마비의 치료의 경우 초기 48시간 안에 스테로이드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게 되면 회복 기간이 단축되고 기능적인 결과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 포진 바이러스가 벨마비의 원인으로 알려진 뒤 항바이러스제의 사용이 고려되었지만 여러 연구상 항바이러스제 단독 치료 또는 스테로이드와 변형 치료에 대한 효과는 아직도 여전히 논란 중에 있습니다. 그 외로 전기 자극 치료 등 재활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고요. 수술적인 치료는 뭐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 아직은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면마비 치료 후 예후는 어떤 편인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안면마비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얼굴 신경이 손상이 돼서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건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처럼 좀 돌아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과장님. 네. 안면신경마비의 예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벨마비의 경우 환자는 80%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완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보통 미각이 운동기능보다 먼저 회복을 하고요. 미각이 일주일 안에 회복되거나 운동기능이 5일에서 7일 안에 호전되기 시작하면 예후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전도 검사상 발생 10일 이후에 탈신경 전이가 나타나거나 신경전도 검사상에서 복각근 활동 전이의 진폭이 건강한 쪽보다 50% 이하로 저하 시 회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네, 갑자기 안면마비가 오면 참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네. 병원에 달려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병원에서는 꼭 이 MRI 영상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네. 그 갑작스러운 안면마비에 대해서 뇌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머리 쪽에 이상이 생겼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영상검사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네. 하지만 특별하게 얼굴이나 안면신경의 부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만 보인다고 하면은 굳이 머리 영상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상적인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영상검사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안면마비 하면은 60대 이상의 장년층, 노년층에서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요즘에 젊은 층에서 간간이 안면마비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아, 네. 안 그래도 진료실로 요즘 젊은 층에 안면마비 환자들이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네네. 안면마비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는 계시는데 최근 급격하게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에 대해서는 저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이제 면역력 저하라든가 식습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찬 데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고 또 안면마비가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계절적인 영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추운 환경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면역 저하 같은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안면 마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 안면 마비가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갑자기 안면마비가 발생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중추성과 말초성의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초성 안면마비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대부분은 벨마매라고 하는 원인 불명입니다. 80% 정도는 자연 회복이 가능하지만 후유증이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벨마비의 경우 임상적인 증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비특이적이거나 애매한 경우 감별 진단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신경과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흔히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안면마비도 시간은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마비를 방치했다가는 몸과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신경과 박종환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나 씨, 장예은 씨 두 분도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